남에게 시키기는 참 쉬우면서 스스로 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. 바로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이죠.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물론 사과하기 어렵겠죠. 그런데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과는 참 어렵습니다. 미안해, 내 잘못이야. 그 말이 좀처럼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.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있더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. 그 첫째 이유야 물론 자존심 때문이겠죠.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. 또 한 가지 이유라면 사과를 하면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려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. 사과에는 내 사과를 수용하고 용서해주는 과정이 따라야만 하는데 그때 나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니까요.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를 좀처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. 예전에 본 어떤 드라마에선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. 7살 아이는 쉽게 사과할 수 있지만 37살 어른은 사과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. 하지만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어른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타인의 사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.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일은 이런 사과를 편히 주고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.